오늘은 샤오마이다오 공원에 가보겠습니다. 지하철 마이다오역에서 내려 따마이다오 사거리에서 동해로 방향으로 갑니다. 예전에 한국 가게가 많았는데 지금은 한 곳도 없네요. 대신 은행이 많아졌습니다. 금융과 거리가 된 것 같습니다. 햇볕이 뜨거워 길을 건너서 그늘이 있는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한동안 이쪽을 알았었는데 많은 변화가 있었군요. 많이 깔끔하고 도시화된 것 같네요. 여기는 20년 이상 된 중국 식당입니다. 보기 드문 단독 건물 식당입니다. 버스 종점입니다. 버스를 타면 여기에서 내려 걸어서 가야 합니다. 돌아갈 때는 건너편 정류장에서 타시면 됩니다. 낚시하는 사람들도 있군요. 입구에서 지엔캉마 QR코드를 스캔하면 무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. 저기 앞에 보이는 섬이 샤오마이다오입니다. 날씨가 좋다 보니 사람들이 많이 왔군요.
이쪽 경치가 아주 아름답습니다. 오른쪽 방향부터 시작해서 해변을 따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텐트를 치고 쉬는 사람들도 보이네요. 바닥에 깐 작은 자갈 소리가 아주 크게 들립니다. 이쪽에서 보이는 청도시내 풍경이 아주 예술입니다. 아직 공사 중인 구간이 좀 있습니다.
풍경이 너무 아름다워 파노라마 한번 찍어봤습니다. 저 건물은 뭐죠? 해수연구 관련 건물이군요. 우와, 이쪽 풍경이 더 멋지네요.
kick. Busking 하나 봅니다. 사람들이 많이 모여듭니다. 남성 3인조군요. 한번 들어올까요? 맑은 하늘에 비행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. 반주는 괜찮은 것 같은데 보컬이 가던 길 계속 가보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